정부가 가파른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민간의 해외 금융 자산 투자액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전날 기획재정부는 총 대외금융 자산이 올해 2분기 기준 2조 1,235억 달러며 여기서 외환 보유액을 제외하면 약 1조 7천억 원 달러가 민간이 보유한 대외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1조 7천억 원 달러의 민간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달러를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.